재정과 계정 예산이 통과된 걸로 그래서 통과해서 통과를 선언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보통 예타를 얘기해요. 근데 이거 의사 부조리고 좀 써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우리는 사회위원회와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모든 걸 만들어 왔습니다. 특조위도, 선조위도, 사참위도, 그리고 세월호 인양도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위원장님, 요거 기록 남깁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관련 경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함께 DVR도 물에 잠겼습니다. 가족협의회가 해경검찰에 CCTV DVR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뒤쪽에 케이블을 손으로 다 풀었다면 관련 단체들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수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요구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메시지를 보았다. 너희들의 핸드폰 영상들, 그 속에 너희의 아름다운 모습들, 너희의 빛나는 말들, 너희의 숨과 행동들, 그리고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난 알았단다. 그리고 배웠단다. 너희들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 아이들아, 살아남기에 허둥대지 않고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를 배려했어. 내 아이들아, 너희는 자신들의 구명조끼를 약한 이에게 나에게 먼저 내어주소서. 내 아이들아, 너희는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를 살려내려 그렇게 했었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미안해 엄마, 사랑해 아빠 그랬지. 세월호가 나를 말아먹을, 나를 팔아먹을 놈들이야. 나를 팔아먹을. 그만들 하세요. 나도 지겨워 죽겠어. 나도 지겨워 죽겠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아졌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살 수 있다면 그게 나한테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간을 함께 건너면서 소중한 이야기 들려주신 손님들과 그 이야기를 함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4월 16일입니다. 5년이 지났어도 세월호 참사의 슬픔은 그대로입니다.
처음엔 진도체육관이, 팽목항이, 안산 장례식장이, 아이와 함께 살던 집이, 광화문이 지옥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발이 닿은 곳은 모두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안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차명진, 정진석을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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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참사 책임자 처벌 특별수사단 설치, 국민청원 보고 및 국민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열 1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억울함을 이야기 힘들지 않겠느냐. 나는 세금으로 이 가짜 5.18 유공자들이 잘 먹고 살셨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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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 해. 해? 콜? 네. 좋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4.16 먹공소 많이 찾아와주세요. 오케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아니, 세월호 천막은 불법 아니었어요? 세월호 천막 불법 아니었어요? 5년 동안 했잖아, 불법을. 아, 뭐 해, 그러면. 5년 동안 조금만 좀 들어가세요. 아, 하늘 아시고. 뭐만 해, 뭐만 해. 찍지 말라고 이 새끼야. 욕하지 말라고 새끼야. 들어가세요. 중앙병원 아산병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내가 지금 서운하고 있다. 아니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서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지금 이 그건 아니지. 파악만 하면 뭐하냐고. 네, 그 조사만 게 아니라 바로 실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님 말씀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저희들이.
이따 가세요. 무궁화 동산 아시죠? 기억했어요. 네, 그쪽으로 먼저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5시 50분을 지나고 있네요. 과연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과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말씀드릴 조사 내용은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 구조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학생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시 24분에 1010함 소속의 자그마한 단정에서 이 학생
풀리기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의 방해가 있을 뿐인데 이제라도 전면적인 재조사, 재수사를 통해서 되게 많이 임관혁 단장과 용성진 조대호 부장검사는 오늘부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1차로 40명 고소고발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2차, 3차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갈 건데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부연 설명하면 저희 검사가 접한해서 8사람이고요. 수사관이 지금 10사람, 그리고 또 여성 실무관들이 4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사 상황에 따라 아마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장관제로 피해자 지원하는 장관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산하에 다 붙여져 말 일으키려고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 부장님 저 1분만 좀 시간 좀 안내주시겠습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재판하고 무관하게 말입니다. 한 번에 이제 국보에서 뵀을 때도 또 같은 말씀을 주셨고 별이 된 250명의 아이들과 54명의 2014년부터 저희 인면에서는 검찰에 있는 그 많은 신우의 교인들이 법률가로서 믿는 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정의를 실천했다면 검찰이 왜 지금과 같은 욕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은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검찰이 공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늘 겁이 납니다. 안, 전 주먹 낼 거예요. 원한다고? 주먹! 파이! 파이! 포! 보상이 내리세요. 네. 도저히 감이 내리세요. 중간에 아! 언제나 가장 앞장에서 싸워오신 우리 유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한당에! 자한당에! 온 힘을 다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합니다. 저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해서 2차 고소고발 들어왔습니다. 처음 동작과 끝 동작이 다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자동 맞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맞아야 되는 거. 당연하죠. 이 각도에서 찍건 저 각도에서 네. 찍건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도도 갑자기 헷갈려. 그러니까 CN23 모두 와서 찍었고 그렇죠. 1, 2, 3 정도 찍었고 온갖 핸드폰 승객도 야야야야야야야야 안돼 뜯어 야 시키야 그걸 뜯으면 어떻게 아유 저거 저희가 나서서 몸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기도 비상임위원 사퇴하라.